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이제 봄 이러면 비염, 축농증 이런 단어가 같이 따라오는 그런 계절이지요. 그래서 한참 감기, 독감 계속 이제 유행해서 다들 좀몸 움츠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염인데 감기로 또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비염은 눈, 코, 귀의 가려움증, 코막힘하고 같이 오는 거니까 그냥 감기가 와서 코 막히는 것과 눈, 귀, 코 함께 가려우면서 코 막히는 것. 이것부터 우선 기준을 잡으면 비염이구나, 감기구나. 이걸 잘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맑은 콧물이 흐르면서 재채기가 나오면 이거는 감기가 아니라 비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감기와 비염의 차이는 감기는 보통 한 3, 4일이면 낫게 되고요. 길어도 일주일이면 증상이 완화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비염은 훨씬 더 지속되는 시간이 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코는 폐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우선은 코에서 이상이 일어났을 때 한의학에서는 폐 이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코만 어떻게 건강하게 다스리기보다는 폐를 정화시키고 그리고 강화시키게 되면 비염도 좀 빨리 나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비염은 과로, 그리고 체내 열이 증가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잔열이 그대로 폐에 쌓여서 폐 기능이 저하되면, 그로 인해서 비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위 기능이 좀 저하되면서 소화력이 저하되고요. 소화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면역력도 좀 저하되지요. 소화력, 면역력이 다 저하되면 허약해지고, 그러면 약을 먹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약물 과다 복용하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공해에 노출된다거나 봄에 꽃가루나 그리고 봄 공기 찰때또그찬 공기에 노출되고 공해나 곰팡이, 진먼지, 동물의 털이라든지 아니면 나에게 맞지 않는 음식 이런 것들을 섭취하고 접하게 되면 이 비염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요. 주변의 환경도 좀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우선은 고요하고 깊은 숨이라고 보는데요. 요가의 고전의 요가 수트라에서는 이 고요한 숨이 감정과도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요한 숨을 쉬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지만 숨을 이렇게 거칠게 쉬게 되면 마음도 거칠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화내면 막 씩씩거리잖아요. 그리고 명상하게 되면 숨이 고요히 가라앉게 되는데요. 이렇게 숨이 고요하게 가라앉으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는 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보호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좀 강화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좀 유연해지고 겸허해지기 때문에 웬만한 스트레스에 마음이 깨지는 그런 상황은 좀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염이라든지 축농증이라든지 호흡기에 이상이 있을 때는요, 우선은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서 대화하려는 노력이 호흡을 좀 깊게 하고 인내심을 갖게 하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돼서요,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반대로 상대방의 말에 집중을 못한다거나 초조 불안해한다거나 조금만 못 알아듣겠으면 아, 못 알아듣겠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비염이나 축농증의 증상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따뜻하고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정말 진심으로 주고 싶어서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호흡기는 여유롭게 숨이 오가면서 좋아지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때 냉기가 좀 들어가지 않도록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코의 측면을 좀 위아래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슴 앞쪽, 목 뒤쪽을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내용을 명상음악과 함께 동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명상음악과 함께 동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팔은 호흡기 계통과 비위 계통의 기혈순환을 연결시켜져 있기 때문에 감정의 흐름을 그대로 드러내는 부위이기 때문에요. 팔을, 죄송해요. 저기 앞에 말이 좀 꼬였어요. 할게요. 네, 죄송해요. 음악과 함께 동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팔은 호흡기 계통과 비위 계통의 기혈 순환과 연결되고요. 감정의 흐름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비염이 와서 호흡기 계통과 비위 계통이 약해질 때는 팔을 강화시킬 수 있는 팔굽혀펴기나 팔 운동을 자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코의 측면으로 가져가 보세요. 위아래로 부드럽게 문질러서 열을 냅니다. 그리고 왼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듯 내밀고, 오른손바닥으로 왼팔의 위쪽부터 아래까지 안쪽, 바깥쪽을 쓱쓱 쓸어 내려보세요. 팔의 기혈순환이 잘될 때까지 어깨에서부터 손끝까지 오른팔, 왼팔을 쓱쓱 쓸어 내리면서 마사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어깨를 툭 치고 왼손바닥으로 오른쪽 어깨를 툭 칩니다.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 가면서 치면서 기침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기침도 해보세요. 폐에 쌓인 긴장감과 노폐물이 나갈 때까지 툭툭 치면서 폐를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과 함께 고요한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